1억 명 사망, 그리고 후지산 분화에 무려 300배가 넘는 파국적 분화. 파국적 분화란 여러 화구가 한꺼번에 연결돼 대량의 마그마가 한꺼번에 지표면으로 올라오며 엄청난 분화가 일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파국 분화가 발생을 하게 되면 주위의 생명체가 전멸을 하고 화산재가 1000km까지 날아가게 되어서 말 그대로 파국적인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파국적인 분화는 일본에서 실제로 발생한 적이 있는 분화입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 26일 월요일 현재 일본 큐슈 구마모토현 아소산에서 그 파국 분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들이 최근 계속되고 있습니다. 파국 분화라고 하니까 후지산의 분화를 아마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1억 명 사망이 예상된다는 것 역시도 그 정도의 피해 규모라면 아마도 일본 후지산 대폭발을 떠올리셨을 것이지만 후지산이 아니고 일본 규슈 구마모토현의 아소산의 폭발입니다. 최근 아소산 대폭발 관련 일본 내 화산학자들의 계속되는 경고들이 있기에 이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올해 2022년 초 태평양 연안에 광범위한 쓰나미를 초래한 남태평양 섬나라 통가의 해저 화산 폭발이 현대적인 기기로 측정된 화산 분화 사례 중에서는 사상 최대 규모였다는 분석이 지난달 11월 20일 뉴질랜드 국립수자원대기연구소 NIWA 소속 연구진이 무인 탐사선을 이용해 훈과 통가 훈과 하파이 화산 주변 해저 지형도를 작성을 한 결과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규모의 올 2022년 초 발생한 태평양 통가의 해저 화산 폭발의 100배나 되는 대규모 분화가 일본 열도를 강타할 것이라는 경고를 최근 화산학자들이 계속하여 하고 있습니다. 화산학자들의 주장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과거 역사상 일본 열도의 가장 큰 분화를 일으킨 화산은 9만 년전 아소산이었다는 것이 그 주장의 근거입니다. 당시 아소산 대분화는 1707년 분화해 에도 시대에 괴멸적인 피해를 준 후지산 분화 때보다 무려 1000배가 넘는 에너지를 일으켰습니다. 당시 수백 도의 화쇄류와 마그마가 일본 혼슈와 시코쿠 사이인 이 세토 내해를 가득 메우고 일본은 대량의 화산재로 매몰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일본 큐슈 구마모토현의 아소산이 본격적으로 분화를 곧 시작을 하게 되면 올초 발생한 남태평양 통가 인근 해저 화산이 분화했을 때보다 무려 100배가 넘는 피해가 발생한다는 경고이지만 이러한 이야기는 사실 일본 시민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후지산부터 이 도쿄 수도 직하 지진과 후쿠시마 등등 많은 화산 폭발과 지진에 대한 경고들이 워낙 많은 일본이기에 그저 학자들이 떠드는 또 하나의 시끄러운 경고로 들릴 수도 있지만 후지산 폭발보다 얼마 안 있어 곧 폭발 가능성이 있는 아소산이기에 그냥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일본 큐슈 아소산은 분명한 것은 지금도 분화 활동이 활발한 활화산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일본 큐슈 아소산 근처에 가보시면 당장 멀리 보이는 분화구에서 한눈에 보일 정도의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2021년 10월에는 화산재가 상공 3.5km까지 치솟을 정도의 이 대규모 분화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아소산이 대폭발을 하게 된다면 화산재와 경석, 화산가스가 일체가 된 화쇄류의 온도는 700도에 달할 것이고 대형 재해가 일본 전역을 덮을 것이며 그 피해 규모는 추측 불가능한 수준입니다.